패들보드 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가이도 투어 답사 과정을 얘기했었는데, 내일, 그러니까 오늘은 월요일이고, 화요일, 화요일 날씨가 지금 보면, 화요일 날씨가, 혹시, 용미스러워 좀. 이게 지금 화요일 날씨입니다. 화요일 날씨가 바람이 없네요. 거의 제로. 바람이 제로. 그리고, 물때는 아마도 이때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스마트 조속 예보에 들어가서 뭐든지 정확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나는 스마트 조속 예보에 들어가서 파단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파단포 예상이 나오네. 파단포를 쳤더니 예상. 화강포는 뭐 천리포하고 대산은 그 사이쯤 될것 같은데, 월요일 날 떴고, 화요일 날 물대를 봐야 되니까, 무릎살이 좀 좋겠네요. 자, 간조가 9시가 간조고, 보가 2시 36분이니까, 대략 그 시간은 너무 간조 때 가면은 나가는데 힘들기 때문에, 10시에서 12시, 점심을 먹고, 대략, 11시에서, 3시에서 4시 정도, 오후 4시 정도까지, 활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렇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날씨하고 이제 물때를 확인을 했으니까, 위치는 지금, 아마도, 이제 주차 공간이라고 하면, 대략 주차를 이쯤에 하고, 아니면은 평일이니까 뭐, 갓길 주차해도 된다면, 이쯤에 주차를 하고, 물이 한이 정도 들어왔을 때, 이섬 쪽, 투어를 좀 이렇게 하면서 낚시를 하는, 서피싱을 하는 투어를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시간상으로는, 항상 SUP 투어를 한다 그러면은 투어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것. 날씨, 타이드, 물때, 그 다음에 가는 지역, 스팟. 요세 가지를 확인을 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하간포는 예전에도 여러 번간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지만, 처음 가는 곳일수록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처음 가는 곳일수록 날씨와 물때가 가장 좋은 조건에서 투어를 진행을 해야 된다. 이상, 화요일 하간포 투어에 관한 이야기, 정보였습니다.